내가 그 팔 빠지는 걔? 아니에요. 얘 짱짱한 바디. 아, 다행이다. 그저 이 옷을 벗으려면 팔을 빼야 되기 때문에. 아하. 드디어 개봉. 설마 이 날을 위해서 구입한 건 아니실 거고. 어제 샀어요? 네. 얼마? 여름에 입혀주려고 저희 가면 화랑대 가면 입혀주려고 샀는데 여름이면 반팔 안돼 안돼 이 없어서 반팔 있는데 네. 그냥 목폴라 입혀주고 싶었어. 화랑대 그 나중에 가을에 선선해지면 그때나. 요즘 땡볕이 너무 강해서. 그랬는데 지금 얘네 둘 옷은 왔는데 이렇게 네. 히로만 옷이 안 와가지고 지금 중국 거기 막혔잖아요. 네. 거기 걸려가지고 지금 안 오고 있어요. 네, 안 오고 있어요. 도착 못 할 것 같아요. 29일까지 만들어줘야 되나. 이쁜 가디건 샀는데 설마 또 접착제를 붙여가면서 이쁜 가디건 샀는데 드디어 입었다. 아, 다시 연장시킨 거구나, 이게. 네, 바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. 가죽바지. 안 가죽바지를 입히겠습니다. 그래서 핏만 살면 되니까. 핏은 가죽바지가 제일 잘 살아요. 그죠. 쫙 붙으니까, 역시. 아, 똥꼬가 역시. 핀셋이 필요하지 않소. 가죽 바지는 실제로 사람도 똥꼬가 잘 안 들어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또 막혔어요. 핀셋으로 찔러버려요. 걔 거의 항상 막히니까. 새로 하나 사야겠다. 좋아하시는 거예요? 옷 갈아입힌 건데. 아... 이거 출사하려고 옷을 샀대요. 아... 카메라까지, 전 카메라 들고 왔고, 지금. 그때, 용인 가서 사온 그거? 네. 그렇구나. 용인 가서 렌즈 산 그거. 이야. 카메라 비싸 보인다. 아, 애들 다 데려오셨구나. 그니까. 아, 역시 진짜 핏이 산다, 확실히. 가죽바지 길쭉해갖고. 오. 확실히 오비츠는 진짜 관절이 짱짱하니까. 역시 꼈어. 그것도 문제예요, 이제. 끼는 거. 목 끼는 좋은데. 맞아요, 목 끼는 거. 실핀이니까, 저거. 오케이, 끝. 하나는 끝. 대략 3분 30초. 아이고, 일이다, 진짜. 가죽이 엉덩이에 잘 안 올라가니까. 가죽이 빡빡하고. 그리고 네. 저건 더 타이트하다, 옷이. 그니까. 타이트해야 옷이 핏이 살잖아요. 핏은 살아요. 그니까. 그 다음에.